와, 이거 진짜 또박또박 잘 썼네. 이거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는 이렇게 글자도 굉장히 크게 쓰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껏 그러니까. 썼던 때가 있었고, 한 3, 4학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들, 딸 다 이렇게 날림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쓰더라고. 근데 이제 한 5학년이 됐어. 5학년이 되니까 좀 그래도 글씨도 이렇게 조금 정돈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글씨체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글씨체로 노트 필기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또 성적으로도 잘 이어지더라고. 맞아. 글씨 잘 쓴 친구들 다 공부 잘하잖아. 그치.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 특히 초등에는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받아쓰기, 일기 쓰기, 독서록, 배움 노트, 문제 풀이에 단원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글씨로 하는 것들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단순히 손글씨의 좀 예쁨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손글씨가 태도는 물론 학습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초등 글씨 쓰기의 중요한 의미와 함께 글씨 쓰기를 싫어하거나 또 악필인 초등 아이를 4주 훈련으로 바른 글씨로 교정시켜줄 하효정 선생님의 책 초등 바른 글씨 트레이닝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에는 이렇게 앉는 자세와 함께 그 연필 쥐는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초등 6학년인 딸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연필을 바르지 않게 잡다 보니까 글씨체는 괜찮은데 자세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 오래 쓰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일찍 고쳐주지 못한 게 저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악필이어도 할 거 다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초등 때 잘못 들인 이 글씨 쓰기 습관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시험 정답에 그 숫자를 못 알아보게 써서 틀린다거나 심지어 알파벳을 좀 못 알아보게 써서 중요한 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중에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그 중간고사 시험에서 알파벳을 못 알아보게 써가지고 틀리는 발음에 이렇게 A에서 B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랬고 또 초등의 이 글씨 쓰기 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행평가나 점점 확대되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에서도 이 글씨는 아주 중요하고요. 초등 시기에 바른 글씨를 이렇게 쓰도록 연습시키는 것은 이 밖에도 다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반듯한 글씨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바른 글씨를 쓰면 학습 태도 역시 반듯해집니다. 또 무엇보다 학습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시험에도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필기 노트인데요. 그 누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있는 바른 글씨로 학습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한 친구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금세 느껴지잖아요. 이 친구 그 아는 아이인데 실제로도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의 친구입니다. 중1이 벌써 이렇게 그 쓰다니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배움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본인의 노트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간 아이 글씨가 신경이 쓰였다면 이번 여름방학에 그 4주간 좀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글씨 교정을 꼭 제대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등의 글씨가 그 중고등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말이죠. 글씨 교정 늘 해주고 싶긴 했는데 그 무턱대고 글씨 연습 좀 아이에게 해보라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요 트레이닝북 한 권을 가지고 조금 손쉽게 바른 글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북은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18년차 초등교사 유튜브 어디든 학교의 하효정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교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의 글씨를 이렇게 봐오면서 글씨 쓰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계시죠. 초등 1, 2학년 친구들이 글자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1, 2학년 때 정자로 잘 쓰던 아이가 초3에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악필인 친구들의 악필 유형과 그 교정법을 이 한 권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 글씨 쓰기를 위한 자세까지 상세하게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실제 쓰기 연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낱말, 문장,
그리고 숫자, 알파벳 등 다양한 쓰기 지문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연습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1주차에는 이렇게 먼저 낱말 쓰기를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장 쓰기가 연습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제시된 이 지문들의 책 리스트들도 정말 다 좋은데요. 평소에 그 하유정 선생님의 꼼꼼함이 이 책 리스트에도 모두 잘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레이닝북에서 제시된 지문의 글씨 쓰기를 연습한 후에 이렇게 해당 책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해당 책으로 뒷문장들을 좀 더 이어가면서 아이들이 글씨 쓰기 연습을 하거나 또는 뭐 집에 있는 책으로도 또 필사를 더 많이 연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에는 숫자 그리고 알파벳, 기호를 쓰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찮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례처럼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수학시험에서 아이들이 1과 7을 정확히 구분해 적지 않아서 다 풀고도 정답을 틀리기도 하니까 그 이 부분도 연습을 통해서 초등부터 잘 쓰는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4주차에는 이제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이런 글쓰기 형식들을 연습해 가게 되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이 뒤에 이제 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으로 아이에게 4주간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좀 잘 적어서 상장 주면서 책 파티도 좀 하고 아이가 이렇게 글씨 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도 좀 향상이 되고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요즘 원고지를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띄어쓰기 연습을 하거나 글씨체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원고지로 일정 기간 좀 좋아하는 책으로 필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 쓸 때 연필을 잘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 초등 저학년에는 저희는 이 2B를 좀 많이 썼고요. 이게 연필의 진하기 또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뭐 HB가 있고요. 그리고 B, 2B, 4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 친구는 2B에서 이제 보통 B로 또 고학년 친구들은 B에서 또 HB로 넘어가면서 덜 힘들어 쓸 수 있게 되고 연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덜어집니다. 이 트레이닝북에서 하유정 선생님이 강조하듯 글씨는 자주 써야만 는다는 점, 그만큼 글씨 쓰기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또 아이들이 성실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뿐 아니라 중고등까지 글씨 쓰기는 아이들의 모든 학습의 기초이자 기본 도구가 되어집니다. 글씨 쓰기에 자신감 있고 또 글씨 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배움 노트 필기 그리고 교과서 필기도 잘하고 이런 정리 능력은 결국 높은 학업 성취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간 글씨 때문에 고민하셨던 아이들, 부모님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방학 때 매일 꾸준히 조금씩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이 트레이닝북 쓸 때 엄마도 옆에서 책 필사 같은 거 같이 하시면서 아이의 글씨 쓰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아이 참 잘하고 있구나, 노력해줘서 기특하다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악필을 탈출하고 바른 글씨 쓰는 아이로 글씨체 때문에 중요한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딸의 노트야?
6학년이 따른 노트인데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 아들딸이 이제 그 다 배운 노트 쓸 거잖아. 썼는데 얼마 전에 단원평가 치는데 아들이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뭐라 썼지? 이러면서 좀 너 것도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과학 노트 비교하면서 자기가 쓴 글자가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고 있더라고. 야,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 진짜 좋은 거잖아. 비주얼 이렇게 날, 되잖아. 근데 기억에 오래가지. 이렇게 잘 써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노트를 자꾸 빌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 글씨체 하나만으로도 아이한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하니까 확실히 학습 그 약간 결과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